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예. 지금 우리 저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큰 공약을 몇 개 내셨어요. 그중에 첫 번째가 남북경제협력기구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환동해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그 유라시아로부터 출발해갖고 LNG가 들어와서 포항까지, 일본까지 이어지는 그 공약이 있는데,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사님께서 평화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애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현실적 가능성은 물론 강원도 수준 위에 있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일단 그 틀을 닦아서 자기의 정권 교체까지 내다본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